다음 문장. 너의 아버지께서 아이스크림 만드시니? 그렇죠. Does my dad make ice cream? 하다시 들어가 있는 문장이야. Am, is, are 들어가는 문장이야. 오케이. 이거 뭐지? make지, 그치? make 뜻이 뭐예요? 만드는이야, 만들다야.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은 am, is, are가 들어가야 돼. 하다시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is my dad야, does my dad야. 오케이. 이말 속에는 am, is, are가 있으면 돼, 안 돼? 그렇죠. 그걸 구분하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걸 구분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 그거 수업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는 아이스크림 만드시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Okay, 그래서 make가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묻는 말할때 do가 오거나 또는 does가 오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왜 do는 왜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그렇지. Does he make ice crea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너의 아버지 대신에 안 만들어봤자 했네. Your dad 대신에 he 썼네. 너의 아버지 다시 말해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는다. No, he doesn't make ice cream. 그렇죠. No, he doesn't make ice cream. No, he doesn't make ice cream. 그러면 너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만드십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What does my dad make는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자, my dad 한번 길어봤자 히니까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What 그렇지. What does he make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한 너의 아빠 대신에 그 했네요. 그는 쿠키를 만드세요. Okay, he is make야. He makes야. 그렇죠. 여기는 비동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만들다가 사용됐으니까. 그럼 정리. 그는 만든다. He makes. 그가 만드니.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예요? 만들다고 이 안에 뭐 들어있니 서희야? 두인데 히 때문에 두가 더즈로 바뀌었네. 다시 잘 생각해봐 서희야. 지금 선생님이 뭐 하고 있는지. 그가 만드니? He 그가 만들지 않는다. Okay. 계속해서 하다시가 들어있던 문장이었어. 근데 갑자기 왜 물을 땐 is he mak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선생님이 서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야. Okay. 계속해서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나요?그렇지. Is he making ice cream? 해야죠. Is he making ice cream? 자, 갑자기 궁금했어. 아까 전에는 does he make인데 왜 이번엔 is he making이야? 여기에 is he making, does he make 하면, does he making 하면 안 되고 is he making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make하고 making을 비교하겠죠. 자, make의 뜻은 뭐고? 만들다라는 무엇이니까 하다시니까 모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럼 ing 무엇으로 붙인 건 아닐 거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바뀌어서 시도 바뀌죠.
메이킹의 뜻이 뭐가 돼요? 만드는 중이. 그쵸. 만드는 중인.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인. 그러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그쵸. 어떤 시죠? 그러면 어떤 시를 어떻다라고 해야지 뭐를 만들 수 있어? 문장을 만들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는 방법은 어떤 시 앞에 뭘 쓰면 돼? 비동사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만드는 중이라는 거야. 그는 만드는 중이다는 뭐고? He's making. 그는 만드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Is he making? 그렇지. 다시 비동사 왔으니까 비동사 규칙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가 만드는 중이 아니다는. He's 그렇지. 다. 그가 만든다는 뭐였어? He makes 그렇죠. 그가 만든 이는 뭐예요? Does he make? Does he make? 그가 만들지 않는다는. He doesn't make. 그렇지. 하다시가 있을 때하고 비동사가 있을 때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선생님이 계속해서 3주에 걸쳐서 수업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가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지 않는데. Making ice cream. 그렇죠.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오케이. 그랬더니 그럼 뭐 만들고 있는 중인데? What 그렇지. What is he making? is he making? 그랬더니 그는 쿠키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He is making cookies. He is making cookies. 오케이. 그래서 그가 만들다는 뭐였는데? He makes. 그렇죠. 그가 논다는 뭐였는데? He plays. 그렇지. 그가 노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play? 그렇지. 그가 놀지 않는다는? He doesn't play. 그러면 그는 노는 중이다는 뭐겠어? 그렇지. 그가 노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Is he play? 그가 노는 중이 아니다는. He is not playing.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주고 싶은지? 문장은 네. 만드는 방법이 하다시 아니면 am, is, are가 있는 건데 묻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계속해서 하다시에는 do가 does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하다시를 써서 할 때는 비동사가 나타나 있으면 이상한 문장 he is mak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계속해서 이 우리는 왜 배가 고프지? Why 그렇지. Why are we hungry? 그래서 다시 하다시 있는 문장이야. Am, is, are 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Why are we hungry?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배가 고프다는 뭐야? 우리가 배가 고프다. We are hungry. 그렇지. 우리가 배가 고픈가요? 는? 우리가 배가 고프다. 아, 우리가 배가 고프다. We are hungry. 오케이. 예를 가지고 묻는 말. 우리가 배가 고픈가요? 하고 싶으면. We are hungry. 그건 묻지 않는 말이고. 자, you are를 묻는 느낌 들게 만드는 방법이 뭐야? You are를 묻는 느낌 들도록 만드는 방법이 반대로. 뭐야? 오케이, are you 하면 되잖아. You are happy를 are you happy 하면 묻는 말 되잖아. 똑같아. 우리가 배가 고프다.
We are hungry. Are we 그렇지. 우리가 배가 고픈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 hungry?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다 하고 싶으면. We 그래, 그거하고 똑같아. You are happy. Are you happy? You are not happy. 하듯이. We are hungry. Are we hungry? We are not hungry. 계속해서. 날씨가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How is it? How is it?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그랬더니 화창합니다. The weather is The weather is sunny. 여기에 is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써니가 화창하다야 화창하니야. 그렇죠. 어떤 시니까 얘랑 어떻다 해야 되겠지.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It is sunny. 그렇죠. 그러면 날씨가 화창하다는 The weather is sunny야. 근데 날씨가 화창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e weather sunny? 그렇지. Is the weather sunny?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는. The weather is not sunny. 오케이. 아주. 자,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단어 세트, 이제 문장 세트가 아니고 단어 세트인데 두 개야. 오케이. 목표는, 자, 먼저 영어를 보고, 영어를 읽고, 그 다음에 그 한글 뜻이 뭔지 알기가 첫 번째야. 오케이. 그럼 암기 학습에서 영어 단어가 먼저 보이게 하면 되고, 영어 단어가 먼저 보이게 하려면 단어 제시를 하면 돼. 오른쪽 위에 그 설정하는 거 있지? 단어 제시하면 저 영어 단어가 보이고 뜻이 안 보여. 그러면 그렇게 공부할 때는 저 영어를 읽고 그 뜻이 뭔지 맞추기를 하면 돼. 네, 두 번째 목표는 한글 뜻을 보고 영어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이 암기 학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의미 제시로 바꿔서 하는 거야. 의미 제시를 하면 뭐가 보이고 뭐가 안 보이냐면 한글 뜻이 보이고 영어가 안 보여. 그러면 한글 뜻만 보고 무조건 저 확인하기 전에 내려서 이렇게 확인하기 전에 네가 먼저 말을 하고 네가 말한 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쓰기 숙제 두번 하기.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오늘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오케이, 지호 안녕. 예, 자, 오늘 숙제는 단어 세트 두 개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할 거. 안녕하세요. 그좀 10분.